안녕하세요. 식물과 함께하는 식물생활입니다. 저희 집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의 화분이 토분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인테리어와도 무난하게 어울리고 무엇보다도 통기성이 좋아서 과습을 줄일 수 있고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화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화분들을 토분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제가 식물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우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겁고 깨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분은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도자기 화분이나 시멘트 화분과 비교하면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토분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분이라는 것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용품이지만 키우던 식물이 죽거나 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버리기도 어려운 짐이 되기 때문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세척해서 사용하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판매하시는 분은 버리기에도 번거로운 화분을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으니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근마켓 앱에 토분이 올라오면 확인하고 필요한 사이즈인 경우에는 구입해서 잘 사용 중이에요. 제가 중고로 구입한 화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토분들이 모두 중고로 구입한 토분들인데요. 모두 너무 깨끗하고 예쁜데 가격은 새 토분의 반가격 또는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토분은 깨질 수가 있어서 택배 거래보다는 동네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당근마켓으로 구입하기에 알맞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사이즈를 잘못 구입하신 분들이 새 상품도 저렴하게 판매하시기도 하고 대형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무료 나눔도 많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약속 장소를 잘 정해서 구입하신다면 화분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당근마켓 앱 다운받으시고 검색에 토분, 화분 또는 식물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여러가지 화분들 구경하시고 구입해보세요. 오늘은 간단한 영상으로 토분을 구입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